딸이 사라진 후 자야 찬드라는 광분한 코끼리처럼 세상을 짓밟았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법. 한때 충신이었던 자의 질투와 교활함이 없었다면 나의 라자가 자야 찬드라에게 위협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 카인 바싸여. 사랑과 질투의 눈이 멀어 주인을 배신한 자여. 어린 왕의 조언자이자 삼촌과 다름없던 자가 가질 수 없는 여인을 원하고 말았다. 카인 바싸는 사뇨기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질투의 눈이 먼 그는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자야 찬드라의 신하가 되었다. 카인 바싸는 분노한 자야 찬드라에게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야 찬드라에게 아프간 고원으로 사절을 보내 수천의 노예 군대를 거느린 강력한 군번 무함마드 고리를 찾도록 했다. 사절은 그 튀르크인을 융숭이 대접하며 프리트 비라지의 부유한 왕국에 관해 이야기했고, 젊은 왕이 신부에게 홀딱 빠져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넌지시 전했다. 카인 바싸는 복수심에 찬 자야 찬드라에게 프리트 비라지를 꺾고 라자스탄을 다스리게 되리라 약속했다. 이들의 술책은 인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침략자들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상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막지 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대야티 무사만 काम करना छू शिल्पी का हूँ तैयार छू राजा여, 북쪽에 있는 불교 수도사들이 대화를 원합니다. 나마스테, 제 형제들이 고대 유물을 수레에 싣고 이동 중이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유물 수레를 우리 수도원에 무사히 가져온다네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들이 우리 지도에 유물 수레의 위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기야, 몰라서다 부충. 하. 나마스테. 나 실프카르 춘 카루 춘. 우 사마르 काम करना छू। Thank you.
करनार छूं हूं समा काम करनार छूं둘러야 합니다. 고르놈들이 우리 신성한 신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신비가 아나 모자 아크라마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상들도 구해야 합니다.
기다리. 무대 야충 실비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보며 하루를 사는 것이 흥함과 망함이 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전투에 뛰어듭시다! 고르놈들을 몰아냈습니다, 형님! 산유기 탈 가서 축하 연회를 엽시다! 시인들이 수백 년 동안 노래로 형님을 찬양할 겁니다! 흉포한 티르크 군벌의 노예군인 수천 명이 아프간 고원에서 타라인의 평원으로 진격해 내려왔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거대한 먼지 그룹이 일어 라지포트 크샤트리아의 시야를 가렸다. 티르크 기병이 쏜 화살이 라지푸트 부조기로 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인도의 전사들은 볼 수 없는 적의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전투가 백중지세일 때 왕의 동생인 고빈드 타이가 먼지 자욱한 전장 속으로 홀로 말을 달리던 티르크 군벌에게 1대1 대결을 요청했다. 대결 끝에 무함마드 고리는 부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졌다. 군벌의 노예들은 제 주인을 전장 밖으로 데려나갔고 티르크의 나팔이 후퇴를 알렸다.